자, 이번 시간에는 제로그라비티 찰리 채플린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중력 채플린이에요. 중력을 거슬러서 거꾸로 채플린을 돌려주는 기술인데, 제가 채플린 강좌 때도 말씀드렸죠. 너무 느리게도 너무 빠르게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손에 맞는 속도를 찾아서 돌리는 게 포인트인 기술인데, 추가로 이 기술에서는 한 번씩 끌어올려주는 느낌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요. 세이프 핸들 지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 펼쳐주시고요, 검은손가락 빼셔야겠죠. 다시 칼등 쪽에 검지손가락 두신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기술인데요, 자신의 손에 맞는 속도를 찾아서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한 번씩 끌어올려주는 느낌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발리송을 돌리기만 하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몸쪽으로 발리송이 왔을 때 한 번씩 돌려주는 거죠. 종종 굉장히 빨리 돌려서 원심력으로만 이 기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물론 이렇게도 기술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속도를 찾아서 안정적이게 돌리는 게 목표인 기술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 펼치고 검지 여기다 두고 돌리실 때 채플린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빠르게도 돌려보고 느리게도 돌려보다가 어느 정도 몇 바퀴 돌아간다 싶을 정도의 속도가 있을 겁니다. 그 속도를 찾고 한 번씩 끌어올려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느낌으로 돌려보세요. 에어리얼류도 그렇고 채플린류 기술들도 그렇고 연습량이 꽤 많이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잘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